액션! 저 사건 때문에 꽤 여러 번 가는 강이 생겼어. 난 괜찮아. 안경 쓰는데 이게 그거. 안경 쓰는데 봐봐. 할머니. 네, 오늘 첫 촬영 해보면서 저는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정말 부담을 크게 느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감독님 디렉션이나 아니면 스태프들 호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우선 많이 안심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덕분에 부담을 많이 덜기도 했었고, 첫 촬영이다 보니까 아직 솔직히 그렇게 막 실감이 막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또 제가 뭐 연기적으로나 또 인간으로서 어떻게 또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회차 정도 남았는데 네, 오늘 잘 소화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OX로 나뉘는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아닌가 하고, 지금까지 제가 하지 않았던 그런 캐릭터라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캐릭터도 되게 담백한 역이어서 그동안은 뭐 약간 코믹한 것도 있고 눈물 연기도 많이 했는데 되게 담백한 캐릭터라서 한번 해보자, 또 감독님도 그런 담백한 캐릭터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저도 흔쾌히 했습니다. 수현이가 그러니까 앞으로 수현이가 앞으로 네, 네. 서 있어야 되니까 지금 타 가면 내가 여기 와서 여기 서서 이렇게 들어갈게 이렇게 됐죠? 여자가 됐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수는 거 나쁘다. 예, 타십니다. 컷. 지금 이제 상하 나눠 먹고 그러거든요.
액션. MCC 촬영 제가 말하고 제가 반응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면서 참 에너지가 두 배로 소모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발산했는데 반대편에서 그걸 그 정도로 받아주지 않으면 또 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되게 스릴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더 맞춰. 이 빌라까지 당신한테 넘겼고 모든 계약 끝났으니 이제 함께 좋은 경험 하자. 당신 아니어도 내가 조져. 어쨌든 준비되면 얘기해요. 하나 씹을래요? 액션! 솔직히 말하자면 난 카지노 관심 없었어요. 불편해요. 계약이 보면 왜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그 A라는 거 믿어서 봐도 그런 거에서 안 되겠다. 네. 그냥 네, 편하게 계시면 제가 쭉 찍을게요. 편안합니다. 불편해 보이시는데? 아니 자유 괜찮으세요? 사연 촬영 기대할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쪽 봐주세요. 네. 이번에 출산 좀 제가 오늘만을 기다려왔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첫 촬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재밌었고 좀 아쉽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네요.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 온 만큼 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수현 오빠랑도 이제 호흡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촬영장에서 호흡을 맞춰봤는데 너무 잘 배려를 해주셔서 저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이랑도 그렇고 스태프분들이랑도 그렇고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첫 촬영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신 진짜 괴상하고 기분 나쁜데 정말 나랑 딱 맞아. 이상해. 갑시다.
예, 컷입니다. 액션! 컷입니다. 슬라이드요. 엔디요. 네. 컷입니다. 액션. 오늘 해가 좀 뜨겁네요. 장택씨 차트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모호하군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왼손잡이 앞필입니다. 예, 그렇게 앞필은 아닙니다. 이번에 생년월일을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기 펜과 노트를 그겁니다. 이 영화는 최진기라는 인물의 매력보다는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매력이 먼저 굉장히 있었고요. 충격적이었었고 사실은 첫 번째 읽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됐었고 두 번째 읽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또는 때로는 읽어왔던 시나리오하고 다른 독특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해하거나 읽어나가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고 또 신기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나리오가 있구나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놀라웠었고 그래서 최진기라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이 영화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고 다행히 저한테 주연 역할이 최진기라는 역할이었었고 그래서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가 이게 대답이었어 지금? 그래도 하나만. 예, 컷입니다. 지금보다 더 밀어야 돼요? 액션! 네! 재활약과에서 잔평을 찾아가 좋았는데 재활약과 수고하시 네? 저도 회전근개 파일 고장한테 좀 봐주시겠어요? 운동치료를 해라? 이 정도밖에? 예, 컷입니다! 컷입니다! 좀 봐주시겠어요? 운동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 정도밖에? 아니, 그 전에 오라고. 봐주시겠어요? 할 때 벌써 발 보려고 들어오라는 거죠. 봐주시겠어요? 저도 회전근개 파열을 고생하고 있어요. 봐주시겠어요? 네. 네, 저도. 인대 부분이 많이 손상되신 것 같은데. 예,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이렇게요? 예, 컷입니다. 누구예요? 주인공 배에서 막 꾹꾹 소리가 나고 이런다 이거.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현장이. 당신의 또 다른 인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다가 보여요. 예, 컷입니다! 컷입니다! 지금 걸려요! 컷입니다! 저희 영화의 전반적인 어쨌든 컨셉은 제목과도 같은 극사실주의 액션이었고요. 뭐 점육 가공 공장이라든지 뭐 세차장이라든지 이제 뭐 오버스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같을 수 있을까? 맞는 걸 어떻게 하면 지침을 맞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무조건 초점을 포커스를 사실주의에만 돕는 그런 컨셉이었고
슛! 슛! 액션! 액션! 이제 실제 타격이라는 것을 저희 영화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실제 타격이라면 진짜로 때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그렇게 영화를 찍으면 뭐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왜 진짜 때리냐 사람을, 또 당연히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팀들에서 도움을 받고, 뭐 가짜 주먹이라든가 뭐 가짜 얼굴, 뭐 혹은 CG의 후반 도움을 얻어서 안전한 한도 내에서 이제 그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도 누군가가 진짜로 맞아야 된다 하면 저희도 부담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쉬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서로 하시겠다고, 네, 줄을 섰던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스케줄에 두 가지 장태형이 다 들어가 있는, 초반에는 세 가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루를 시작할 때 오전에 장태형을 하고, 점심 때 또 장태형을 하고, 저녁 때 또 장태형을 하는데 다 다른 장태형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디부터 이어가야 하는지, 또 어떤 차이들을 보여줄 건지, 그래서 그 다른 태도들을 표현하는데 되게 많이 어렵기도 하고, 더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니까 어때? 누가 보냈어? 네가 보냈다. 너도 알고 있었지? 네가 내 짝퉁인 거. 3년 전 약 줬다가 약쟁이 된 게 그게 쪽팔리니까 깡패형님 해볼까 해서 곰팡이처럼 튀어나온 괴물이 너야. 만 3살. 내 여자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 환심입니다. 환심입니다. 고쇼. 와 진짜 열심히 멋있다. 사실은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얘기를 먼저 듣게 됐었는데 일단 주변에서 네가 되게 좋아할 만한 작품이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제 취향을 제 주변 분들은 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의 말을 믿었죠. 내 취향은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돼서 감독님 뵙게 됐는데 감독님도 송유아라는 역할에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오디션도 보고 미팅도 보고 하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92 12 하나 조용! 액션! 올려. 예. 네. 수고. 진짜.
페이지 앞에서 다시 한번 해요. 페이지 앞으로. 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하시죠. 네. 액션!